송일국 배우님 순서대로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를 해주셨고요. 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기자님들이 함께해 주신 만큼 먼저 한 분씩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종훈 연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대본과 연출을 맡은 양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황정민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맥베스에서 맥베스 역할을 맡았습니다. 황정민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소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디 맥베스 역할을 맡은 배우 김소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일국 배우님. 안녕하세요. 맥베스의 친구이자 동료 벤코우 역을 맡은 배우 송일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저희가 제작 발표 출연진 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극 맥베스를 멋있게 만들어갈 양종훈 연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종훈 연출님, 그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는 인류 문학에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잖아요. 또 특별히 셰익스피어의 많은 작품들을 연출하시기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맥베스를 선택한 이유와 또 이번 연극 맥베스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맥베스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 20년 만에 또 새롭게 도전을 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2004년에 LG 아트센터에서 되게 동양적인 맥베스를 환 일루전이라 그래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원작보다는 어떤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재해석이나 그리고 동양적인 모습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황정민 배우와 우리 김소진 배우, 송일국 배우를 모시고 정통에 가깝게 네 정말 셰익스피어의 아름다운 대사와 그 압축된 완성도가 높은 이 마지막 비극을 정말 셰익스피어의 어떤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현대적인 미장센과 함께 멋있게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연극 어떻게 무대 위에서 펼쳐질지 기대가 되고요. 이어서 세 배우님들께서는 그래도 또 오늘 기자님들께 맡으신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정민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맥베스 한 마을의 영주였는데 어떤 예언에 의해서 당신이 왕이 된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현혹에 휩싸여서 그 탐욕의 끝을 욕망의 끝을 가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구청장이었는데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그 탐욕의 끝으로 더 쉽게 얘기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 탐욕의 끝으로 다가가서 결국엔 자기 무덤을 파게 되고 한 인간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막 마지막엔 죽음을 앞두고 스스로가 내가 이 탐욕의 끝을 보게 되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라는 어떤 그 터널을 다시 뒤돌아보게 되는 인물인데 아무튼 하면 할수록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몇백 년 전에 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참 요즘에 나와도 될 법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몇백 년 전에 그 얘기를 써서 관객들하고 같이 소통했다라는 거 보면 너무너무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이 계속 화두가 되어지고 저희 같은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 작품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그러는가 봅니다. 네, 아무튼 구청장이어서 대통령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귀에 쏙 들어오는 비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진 배우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레이디 맥베스는 이제 맥베스의 아내이고요. 맥베스 남편인 맥베스가 왕이 되기를 굉장히 간절히 욕망하는 그런 인물이고, 글쎄요, 맥베스가 가진 욕망 또한 옆에서 같이 일깨우고 부추기기도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무대에서 어떤 식으로 부추길지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일국 배우님 캐릭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벤코 역에 대해서 그 맥베스 대사에 그 벤코를 설명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로 아마 다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맥베스 대사 중에 벤코를 향한 두려움이 뿌리처럼 깊어간다. 고귀한 기품은 타고났고 대담한 데다 절대 꺾이지 않을 기계를 지녔다. 용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지혜도 갖췄지.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오직 그자뿐이다. 이 대사에 이 벤코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그 맥베스의 시기 그다음에 두려움으로 이제 결국 맥베스한테 살해당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정리. 아니 그렇게 멋있게 하기 있어요? 저는 구청장에서 대통령인데 자기는 되게 멋있게. 아이 진짜 섭섭하네. 네,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아시듯이 각자의 개성이 정말 뚜렷한 배우님들이 함께 멋진 연극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만 조금 더 드려볼까 하는데, 먼저 정민 배우님께서는 평소 하고 싶었던 작품으로 맥베스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정말 다양한 작품들 중에 왜 맥베스였는지 이유와 그리고 드디어 하고 싶었던 작품을 하게 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많은 분들이 이 작품 맥베스라는 작품을 오마주했고 다시 재창작해서 공연도 올리고 했던 수많은 작품들과 레퍼런스들이 워낙 많죠. 그만큼 함축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섹스피어라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보다 시간이 보통 공연을 하게 되면 한 4시간, 3시간 반에서 4시간 되는데 이 작품만큼은 한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함축적인 거죠. 그러니까 더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에 글빨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해석하기가 공부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맥베스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글빨이 좋았던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소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말씀해 주셨듯이 이 맥베스가 변모해가는 과정의 어떤 중심에 있는 역할을 맡게 되셨잖아요. 이 연기하실 때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연기를 하셨을지도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 연습 초반이어가지고 한 2주 정도 됐다고. 네. 하지만 맥베스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되게 비극적인 파멸로 이르게 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좀 저버리고 자신의 어떤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행동해 나가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들, 그리고 또 그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뭐 불안, 두려움, 어떤 죄책감, 이런 다양한 복잡한 감정들의 변화들을 좀
관객분들이 잘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도록 잘 찾아서 그려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캐릭터의 복잡한 감정들을 잘 분석해서 우리 관객분들에게 전달해 주실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율곡 배우님께서는 제작진분들이 제일 싱크로율이 높은 배역으로 송일국 배우의 벤코 역을 꼽았다고 합니다.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멋진 대사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과찬이시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멋진 모습을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일단 살부터 열심히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적인 변화와 함께 또 내적으로 캐릭터를 열심히 분석하실 우리 송일국 배우님의 모습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배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연극 맥베스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기자님들이 조금 준비할 질문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기자님들께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양쪽에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먼저 매체명과 성함을 밝혀주시고요.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 지금 오른쪽 위쪽에 계신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김효원인데요. 일단 연출님께는 요 배우들을 캐스팅한 캐스팅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황정민 씨는 이게 타이틀로를 맡으셨는데 그래서 좀 각별히 부담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임하는 마음.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뭐 박정자, 전무송 이런 대배우님들이 연극 햄릿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경쟁한다고 기사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 이런 거 좀 듣고 싶고 이제 다른 배우들하고의 호흡 또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연출님부터 캐스팅 비하인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특별한 비하인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데요. 그 먼저 황정민 제가 이 세 분 다 저 엄청난 제가 팬입니다. 그래서 황정민 씨가 평소에 이제 맥베스를 너무 이렇게 하시고 싶고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다 이런 얘기를 전에 듣고 저도 사실 맥베스가 정말 현대인한테 정말 필요한 주제 의식을 담고 있고 우리 인간이 정말 양심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룬 엄청난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황정민 씨가 너무 쾌적이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김소진 배우 같은 경우엔 또 제가 다른 무대에서 공연이나 이렇게 영화 보면서 너무 멋진 배우다, 너무 우아하고 그 뭐 딕션의 표현이나 이런 화술의 어떤 묘미를 너무 잘 살리는 배우다.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꼭 같이 해보고 싶었고 우리 송일국 배우님은. 우리 저 샘 컴퍼니의 김미 대표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듣는 순간 그냥 벤코우다 주문을 하셨을 때 뭐 너무 회신도 있지만 너무 팬이었고 그 어떤 올곧고 딱 아까 그 대사를 읽어주신 대로 딱 그런 캐릭터라는 게 너무 이렇게 느껴져서 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단숨에 제가 동의를 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황정민 배우님. 아, 네, 물론, 네, 타이틀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안 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늘, 네,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솔직히 이 연극이라는 작품 작업을 할 때,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힐링하는 시간이고, 힐링하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물론 영화 찍을 때도 행복하지 않냐라고 하면은 물론 행복하긴 하지만 이 또 다른 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롯이 그 배우로서의 어떤 행복감, 배우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힐링할 수 있고 관객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매회 공연마다 그 느낌들이 다 틀리니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부담도 있지만 관객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또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저한테는 되게 기분 좋음이 있기 때문에 네 크게 그래서 좀 부담이 좀 덜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하나는 여기 계신 옆에 계신 좋은 분들도 좋은 배우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오늘 안 나오신 배우분들도 너무너무 훌륭한 배우들이 많아서 그 보는 재미가 너무 연습하면서 너무 그리고 또 나이 차들이 있는데도 젊은 친구들이 막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젊었을 때 저렇게 움직임을 가졌었나 했었나 할 정도로 너무 예 그런 보는 재미들이 있어서요 네 재밌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더 주신 게 우리 함께하고 있는 배우들과의 호흡이 어떤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한번 소진 배우님께서 네,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황정민 배우님과 의외로 또 작품 속에서 호흡을 맞춘 적이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아니 그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그 제가 남자들만 해가지고요. 제가 그냥 남자들 그냥 뭐 이렇게 때리 뭐 누른 것만 해가지고요.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한 분 한 분의 배우 뭐 물론 연출님 비롯해서 또 함께하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또 지금 연습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배우분들 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굉장히 집중력 있게 연습을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는데 그래서 저도 더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드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태로라면 이렇게 쭉 가면은 정말 좋은 결과물로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이 저도 기대가 연습을 하면서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만의 어떤 그런 창의적인 시도와 그런 시선들을 보태서 더 풍성하게 관객분들에게 좋은 작품으로 선물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싶고요. 선배님 그렇죠. 그냥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중요한 인물인데 선배님이 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들었었고 의지도 되고 되게 안정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국 선배님도 말씀은 별로 안 하시지만 굉장히 진중하고 부근하고 듬직하고 뭐 정말 또 연출님 또한 많은 작품들 속에서 또 연출님만의 어떤 새로운 고민과 해석들을 항상 무대에서 보여주시잖아요. 모든 같이 하는 분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굉장히 신뢰감이 들고 그냥 지금은 하루하루 연습하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연극 속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의 시너지가 어떻게 발휘될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기자님들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 가장 끝쪽에 계신 기자님 질문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색 옷을 입고 계신 기자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디어뉴스의 김영식입니다. 그 황정민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그 현대물 뮤지컬을 좀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어쌔신이나 뭐 오케피 같은 작품 하셨던 걸 기억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오이디푸스나 이제 뭐 리처드 작품 하시고 이번에 맥베스까지 하시는데 고전 작품을 이제 쭉 하시는 의도가 있으신지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아까 저 기자님 또 질문을 제가 잠깐 빼먹었네요. 근데 지금 이제 선배님들, 그 박재선 선생님들 또 햄릿 하고 계시는데 그 잠깐 먼저 답변을 해드리자면 경쟁으로 보면 경쟁인데 저희들한테는 너무너무 큰 공부가 되는 또 다른 작품이니까 같은 사람이 썼지만 또 햄릿과 맥베스 그러니까 아마 관객분들이 또 이런 작품도 보고 여기도 보고 뭐 볼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서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엔 연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뮤지컬은 되게 활성화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매체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많이 다루어지는 어떤 작품들이 딱히 없다 보니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덧붙여서 제가 고전극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어릴 때 그 선배님들이 하셨던 그 고전극을 들들을 보고 자랐고 공부를 했고 거기서 오는 정말 기본이라는 걸 먼저 알게 됐었고 배웠기 때문에 정말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었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찾아보면서 어디 극장에 고전극을 하는 작품들이 전혀 없다라기보다 많지가 않죠. 솔직히 전혀 없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 해서 정말 이게 고전극들이 정말 재밌고 관객분들이 친숙하게 재밌게 볼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아마 물론 이제 현대극도 하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네. 이어서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JTBC 조소희 기자라고 합니다. 양정국 연출님께 질문 먼저 하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연출가로서 이번에 맥베스는 어떤 점에 좀 집중을 하셔서 구성하셨는지 그 관객들이 특히 이 씬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양정욱밖에 못하는 연출이다 이런 씬이 있을지 조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황정민 배우님 김성수 감독님이랑 욕망의 끝을 달리는 역할들을 계속 하셨는데 이번에 또 욕망의 끝을 달리는 역할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뭐 매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양정욱 연출님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기 황정민 씨 질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질문을 지금 잠깐 까먹을 정도로 네, 멋진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사실 뭐 최고의 연출가라는 말은 좀 쑥스럽고 참 너무 분에 넘치는 찬사인 것 같고요. 그냥 이 작품이 워낙 그 매력이 많이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까 뒤에 이제 욕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우리 현대인들이 욕망의 브레이크 없이 욕망이나 또는 쾌락에 손을 대는 순간 이제 헤어날 수 없는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그 쾌락과 욕망의 끝으로 여기서는 뭐 다른 쾌락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지려고 하는 욕망도 지적인 쾌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망의 끝을 달려가고 그 욕망의 끝을 통해서 얻어지는 큰 어떤 상실감 그 다음에 죄책감
그리고 양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간 원형으로 너무 잘 집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작품이고 그게 뭐 왕권을 탈취하고 또는 왕을 죽이고 이런 살인과 극단적인 어떤 막장 드라마식의 셰익스피어는 사실 다 막장 드라마인데 그렇게 우리가 하진 못하더라도 거의 그렇게 유사한 어떤 욕망들과 죄책감과 양심의 어떤 문제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허덕이는지 그런 것들을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공감하고 제 삶을 또 반추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이 셰익스피어 선생님의 이 작품을 어떻게 하면 그 맛을 흐트리지 않고 최대한 이 언어의 맛과 아까 정민 씨도 설명하셨지만 이 압축미와 그 마지막 비극이기 때문에 가장 또 미학적으로 완성도 있다고 또 학자들이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베드가 갖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언어와 문학적 수사 그리고 되게 상징적이고 운유적인 어떤 인간 본성의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거기 제일 많이 공을 들였고 이제 나머지는 이 훌륭한 배우님들과 만나서 또 제 장기라면 뭔가 비주얼적으로 미장센을 이렇게 언어 못지않게 심혈을 기울이는데 이번에는 여신동 미술가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작업은 처음입니다. 여신동 천재적인 미술가인 여신동 감독과 만나서 지금 어떻게 하면 매 장면이 시그니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장면들을 연구하고 있어서 어떤 뭐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들이 있지만 그 장면 하나하나가 마치 사진 속에 담아갈 수 있는 그런 미장센의 어떤 장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제 아무래도 또 이런 무대 연출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들이 많았었잖아요. 전작 같은 경우도 혹시 그래서 이 무대에 대한 스포일러를 조금 우리 기자님들이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스포일러를 싫어하지만 여기 제작 발표회니까 살짝 드린다면 어쨌든 굉장히 현대적인 비주얼로 꾸미고 있고요. 그리고 무대는 어떤 늘 이렇게 상징적인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상징적이면서도 운유를 할 수 있는 어떤 욕망의 폐허 그다음에 뭐 욕망의 창고 맥베드만의 어떤 욕망을 뭐 가득 모아놓은 어떤 폐허 같은 창고의 어떤 그런 현대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좀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그 창고와 폐허 속에 그 하수구 같은 어떤 기괴한 공간 또 마녀라는 어떤 이 장르로 치면 오컬트입니다. 요즘 오컬트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마녀들이 막 나오고요. 유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르적으로는 오컬트적인 어떤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은 작품인데 그래서 욕망의 하수구 현대인들의 어떤 욕망하고 이 하수구 같은 그런 욕망을 좀 표현하는 그런 미장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무대 예술로 표현될지 기대가 되고요. 소진 배우님, 아까 질문 드렸던 게 욕망의 끝을 달려가는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바로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김성수 감독님 작품 마수라 그 서울의 봄에서도 그 인물들이 욕망의 끝을 달리죠. 아마 김성수 감독님이 맥베스를 보고 따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네. 왜냐면 어쨌든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 공부를 해왔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감독님들,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되는 어떤 기본적인 백과사전 같은 책이니까 그래서 아마 맥베스를 더 좋아 제가 그래서 감독님한테 저 맥베스 한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꼭 보러 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모든 그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 작품에 아마 매료가 됐나 봐요. 그게 이제 그래서 하면 할수록 또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욕망을 가졌던 캐릭터들을 들을 제가 했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맥베스는 맥베스로서의 또 다른 욕망을 또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관객들한테 보여줄지는 모르겠으나, 공부가 저 되고, 저도 솔직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한테 기대가 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이어서 또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을 하나 더 주셨는데요. 네, 왼쪽에 계신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김소연이고요. 아까 햄릿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 요 시즌에 지금 전도연 씨도 연극한다고 하시고, 스타분들이 지금 무대로 많이 돌아오고 계신데요. 예전 같으면 보통 매체로 한번 가신 분들이 다시 좀 무대에 안 서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좀 계속 꾸준히 서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뭐 무대가 힐링이 된다든지 이런 말씀이 좀 포함될 것 같은데, 배우님을 포함해서 지금 스타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무대를 찾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방점을 찍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정민 배우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잖아요. 아, 네, 방점을 찍는다기보다, 그러니까 그 분들도 제가 방금 느꼈듯이 그 힐링을 한다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분들도 느꼈겠죠? 아, 이게 왜냐면 연극이라는 건 무대에서 배우의 예술이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배우의 예술이라기보단 감독의 예술 쪽에 좀 가까운 어쨌든 작업이니까. 왜냐하면 연극은 메인막 딱 올라간부터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 공연이 메인막 커튼콜 하기 전까지 그 공간은 제 공간이고, 그 배우들이 어우러지는 공간이고, 그 공간 안에서 관객들과 만나는 시간이니까 아마 그래서 배우분들이 다시 이 무대를 찾아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어서 일국 배우님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브로드웨이 시상과 또 뮤지컬과 연극 무대를 또 이렇게 요즘 번갈아가면서 또 서주시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무대에 서는 소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에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부담스럽게 했나요? 이번 연극 맥베스라는 작품으로 무대에 서는 소감을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이 기자 오늘 제작 발표하는 이 장소가 제가 첫 연극을 했던 장소거든요. 제 배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이 공간에 있었던 그 시기가. 그리고 제가 봤던 작품 중에 이제 인생작이 2016년에 그 헤어름, 우리가 이제 공연할 헤어름 극장에서 했던 햄릿이었거든요. 그때 마지막 장면에 제가 목 놓아 울었어요. 마지막 관객들이 다 퇴장할 때까지. 그때 마침 옆에 부자범 주의자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를 때인데, 웬 정신 나간 사람이 저렇게 우나 나중에 사석에서 만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노배우들이 나중에 그 빈 객석을 향해서 이렇게 등지고 서거든요. 제가 이제 배우고 또 어머니가 배우의 길을 걸으셨고, 그 노배우들이 그 살아온 그 삶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배우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 있거든요. 빈 객석을 바라봤을 때 그 두려움, 설레임, 긴장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그 짧은 시간에 막 지나가면서 막 그때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감정 때문에 한참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무대에 그냥 저는 발을 디디는 것만으로 굉장히 설레이고 영광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렇게 또 고전 연극을 보면서 큰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마 이 고전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맥베스도 직접 공연장 찾아주셔서 그 감동을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기자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배우님들이 워낙 또 연출님과 배우님들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아마 지금 질문이 어느 정도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하나 이제 연출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오늘 그 연극 맥베스의 포스터 아마 기자님들께서도 처음 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처음으로 릴리즈가 되는 포스터인데요. 이 포스터가 일본의 아트 디렉터 요시다 유니가 작업한 포스터라고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이 어떻게 함께 만나게 되셨는지 좀 이 포스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저 요시다 유니 작가는 작년에 그 저희 뭐 올해도 아마 준비를 할 텐데 그 슈퍼팝이라고 그 K-팝하고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어떤 아트와 그 뮤직이 만나는 그런 이제 슈퍼팝이라는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미디어 아티스트 작가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렇게 코웍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만나게 됐고, 뭐 그전에도 저 요시다 유니 씨의 작품을 좀 보고, 야, 이분은 누구지? 야, 이건 정말 너무 크리에이티브하다. 너무 천재적이다. 비주얼에 좀 대가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제 같이 알게 돼가지고 전시를 보러 갔어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보러 갔는데 뭐 MZ세대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줄도 너무 많이 쓰고 잘 돼가지고 바로 앵콜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작품 오랫동안 작품을 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또 제가 존경하는 일본의 뭐 많은 연출가나 또 그 러브레터의 감독님 뭐 이런 분들의 그 작품 포스터도 작업을 한 적이 있고, 또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접 디렉팅도 하고, 근데 너무 그 상상력의 세계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 이 같이 제가 작업을 하면 사석에서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 포스터를 한번 꼭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네, 기회가 된다면요.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맥베스 작품을 하게 됐고 이제 부탁을 드려봤는데 너무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네, 아마 그 블로그나 뭐 이런 데 많이 작품들 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전시를 안 하지만 보시면 정말 너무 특별한 작가인데, 그 이 저희 포스터 작품을 이렇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보내오셨는데, 진짜 뭐 그 단검 그 다음에 맥베스에 나와 있는 가장 원론적인 그 본질적인 그 요소를 딱 캐치해가지고 칼과 레이디 맥베스 그리고 피 그 다음에 어둠, 네, 그 요소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고 너무 영광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 포스터를 보니까 소진 배우님의 저 표정도 굉장히 이 강렬하게 와닿는 것 같은데요. 이 소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요시다 유니와의 작가와의 어떤 호흡이 좀 어떠셨는지, 포스터 작업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정을 좀 한 거죠? 당연하죠, 선배님. 그냥 못 나가요. 굉장히 뭐 앞에서 연출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좀 시적인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맥베스라는 작품이 가지는 어떤 상징적인 요소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캐치해서 잘 녹여내 주셨던 것 같고, 저는 사실 크게 한 게 없어요. 그냥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의도가 굉장히 분명하고 뚜렷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의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그냥 수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굉장히 심플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촬영을 했었는데요. 뭐 덕분에 저희 그 포스터가 좀 더 이렇게 생기를 얻을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아주 작은 소품까지도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고 고려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기억으로 남고 굉장히 특별하고 즐거운 흥미로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포스터는 3시 이후에 릴리즈가 될 예정이니까 또 기사에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른쪽에 앉아 계신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경닷컴 김수현 기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좀 엉뚱하기도 하고 가벼운 질문인데요. 그 황정민 씨가 얼마 전에 백상에서 상을 받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내분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셨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작품을 제작하시는 대표님께서 또 아내이시기도 한데 이 작품을 하시면서 어떤 식의 얘기를 나누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부부가 함께 작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울컥한 거지 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침에 대판 싸웠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농담이고요.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동반자라고 얘기했고 제 삶의 가장 제일 친한 친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작업할 때 제일 친한 친구로서 이 뭐 작품을 대하고 같이 얘기하고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같이 작업 얘기 많이 하고 어떤 식으로도 더 풍성하게 좋은 작품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그 같은 예술가로서의 그 얘기들을 하니까 혼자 어쨌든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단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연극은 아마 그 생컴퍼니의 김미애 대표가 저를 내치지 않는 이상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질문 네 하나 더 있어서 받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 세계일보 이강한 기자입니다. 그 황정민 배우님께 질문하겠는데요. 그 이제 학전 소극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 감회가 남다를 것 같고 많이 마음 아프실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날의 황정민 읽게 한 그 바탕을 만들어준 것이 학전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김민기 선생님한테 우리 그 황정민 배우가 신인 때부터 이렇게 배우기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좀 배우셨는지 하고, 또 학전이라는 그런 공간이 없어지면서 또 여하튼 많은 젊은 또 후배 신인 그 연극인들을 좀 길러낼 만한 그런 토양들이 또 뭐 착박해질 수도 있는데, 그 여하튼 선배로서 그 김민기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그런 비슷한 그 후배들을 좀 양성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고 허투루 하지 않고 잘 하고 있는 그 원동력이 학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TV 프로에 나왔듯이 뒷것이라고 선생님이 늘 얘기했고 너희는 앞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당신 스스로의 겸손함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후배들 뭐 그러니까 그 생컴퍼니에 있는 소속된 저희 젊은 친구들 배우들 그 친구들을 계속 제가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같이 얘기하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다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SBS에서 나왔던 그 프로도 안 봤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요. 하지만 뭐 결과가 그렇게 된 거니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좋은 정신을 계속 제가 잘 품고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다음으로 포토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배우님들과 연출님은 잠시 뒤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비한 후에 포토 세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에 이어서 연극까지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맥베스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로 맥베스와 함께 마녀에게 본인의 자손이 왕이 될 것이란 예언을 듣게 되지만 맥베스의 욕망으로 인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벤코 역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배우님께서는 먼저 왼쪽에 계신 카메라를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왼쪽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운데 정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됐을까요? 네, 그러면 송혜국 배우님은 잠시 무대 뒤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소진 배우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소진 배우님은요, 무대뿐만 아니라 스크린까지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이며 다양한 매체에서 활약하고 있죠. 이번에는 맥베스의 아내이자 맥베스가 왕위를 차지하도록 욕망을 부추기는 인물 레이디 맥베스 역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네, 배우님께서는 먼저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됐을까요? 네, 이어서 그럼 김소진 배우님께서는 무대 뒤로 이동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황정민 배우님 무대 위에서 단독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정민 배우님은 맥베스 역을 메인 타이틀로 맥베스 역을 연기하실 예정입니다. 네, 황정민 배우님 먼저 그럼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정민 배우님은 잠시 무대 위에서 기다려주시고요. 김소진 배우님 무대 위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맥베스와 레이디 맥베스 투샷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앞순서와 동일하게 먼저 왼쪽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면 한번 바라보시면서 조금 더 사이좋게 찍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살짝, 네. 네, 사랑스러운 소나트까지 두 분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네, 두 배우님 잠시 무대 위에 계셔주시고, 이번에는 송혜국 배우님과 함께 세 분이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도 왼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자님들이 열심히 사진을 찍어주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정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정면 봐주시고, 혹시 기자님들 원하시는 포즈 있을까요? 그럼 하나, 둘, 셋, 한 파이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이어서 양정훈 연출님 잠시 나와주셔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먼저 왼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제가 외치면 맥패스 파이팅 가운데 보면서 외치고 포토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맥패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포토세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들께서는 무대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연극 맥베스의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